DJ 미지입니다. 오늘은 레벨 3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일단 맛집이들이 가장 많다고 유명한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 맛집이는요, 과연 어디일까요? 그 전에 지금 여기 거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저 여기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거리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봐봐,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행복하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행복하게 먹읍시다, 알았죠? 그럼 0칼로리니까요. 빨리 가고 싶다. 도대체 내가 갈 맛집은 어디일까? 두두, 제가 갈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름이 분식집이에요. 분식집인데 지금 굉장히 보세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되게 감각적이잖아요. 아티스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 분식집이랑 되게 이렇게 되게 안 어울리는데 살짝 반전 매력을 좀, 저처럼 반전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분식집 하면은 이제 사장님이 이제 아주머니나 그리고 아저씨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남 사장. 그래서 살짝 좀 조신하게 먹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길이 되게 예뻤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뒤에 이런 배경도 그렇고 지금 좀 저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사장님 딱 여기 앞에 옆에만 앉아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른 빨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주문이요. 네, 일단 오순떡이랑요 상추튀김 주세요. 어, 네. 미남이세요. 부끄러워. 그리고 여러분, 1인 식탁이 있거든요. 1인 식탁에서 이렇게 그냥 등 돌려서 지금 이렇게 등 돌려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돼요. 이게 바로 혼밥이죠. 네, 떡볶이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네. 끓기 시작하면 제가 조리를 도와드릴게요. 아, 직접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끌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어, 끓고 있는 것 같은데? 끓고 있다. 조리 도와주세요. 끓고 있다. 빨리 먹고 싶다. 와, 여기 떡 진짜 길다. 이거 떡이 아닌가? 치즈인가? 떡이죠, 이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오징어가 그냥 바로 떡. 너무 싱싱해 보이지 않아요? 떡도 이거 엄청 길어요. 굉장히 푸짐합니다. 일단 성공. 그리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징어가 굉장히 통통해요.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또 궁금하고 못 참다고. 이 안에 리가톤이라는 파스타 면 종류가 있어요. 이 안에 치즈를 딱 꽂아서 주셨어요. 센스! 센스! 이렇게 딱 꽂아서 주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또 먹어야 된다, 맛있다고. 어, 너무 신기해. 저 이런 분식 처음 와봐요. 이렇게 오징어 안에 이렇게 파스타 넣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분식인가요, 여러분? 정말 감각 있으시네요. 여기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메뉴판을 봐보면 김밥쌈이 있는데 이거를 쌈에 김밥을 싸서 먹는 거래요. 우리가 흔히 고깃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고기랑 파랑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냥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는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인양산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따 곧 먹을 상추튀김이 곧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또 반전 매력이죠. 어, 사장님, 이거 끓어요, 끓어요. 진짜 끓어요, 진짜 끓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넘쳐요, 넘쳐. 사장님, 넘쳐요. 진짜 맛있겠다. 이건 쌈에다가 네. 튀김하고 이 양파를 넉넉하게 같이 싸서 이렇게 드셔야 되거든요. 아, 양파도. 네, 간장도 찍으시고요. 사장님, 이거 오징어 사장님이 직접 파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싸웠어요, 오징어랑? 네. 대박, 이겼어요? 네, 이겼으니까 이 안에 있겠죠. 그럼 일단 상추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원래 저희가 흔히 오징어 튀김 하면은 이렇게 막 이만한 진짜 이만한 오징어의 그냥 얇은 튀김옷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막 이만한 튀김, 이만한 오징어에 이만한 튀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딱 비벼면 오징어만 쏙 나오는데 이거는 함께 상추 먹으면 얼마나 푸짐한 오징어가 될까요? 이거와 아까 사장님이 이거 같이 먹으라 했어요. 이렇게 양파 더 넣을까? 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상추랑 먹을 때도 느끼하지 않고 상추가 살짝 이렇게 신선하게 오잖아요. 근데 이 오징어 튀김을 먹었을 때 이 튀김의 이 바삭함과 이 기름이 상추가 싹 잡아줘요. 그래서 되게 조화로워요. 간장 맛이 일단 먼저 와요. 이 간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간장과 기름과 촥 한 다음에 이 상추가 다 잡아줘요. 이 양파장이 우리 미난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래요. 우리 미난 사장님은 과연 못하시는 게 뭘까요? 물어볼까요? 진짜 맛있어요. 양파장이 진짜 맛있고 일단 이 떡볶이가 다 되기 전에 저는 이제 깻잎과 이 오징어 튀김을 다시 한번 또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팁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이게 채소가 싱싱하니까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씹는 게 너무 이래요. 너무 싱싱해서 좋고 고깃집에서 흔히 쌈장이랑 채소랑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장과 채소예요. 근데 이 조화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도 솔직히 어떻게 과연 잘 어울릴까?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고 여기 이 오징어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여기 미남 사장님이 광주 분이시래요. 광주에는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너무 좋아해서 좋아했는데 서울 올라오니까 없어가지고 만드셨대요. 역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이거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먹고 싶다. 이거 사장님 오징어 이긴 거 하나 사드릴까요?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이 뭐지 김말이 김말이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축축축 간장이 정면에 같이 이렇게 굳어서 너무 잘 섞여. 진짜 너무 잘 섞여서 바로 퍼져요. 진짜 정면 위에 같이 씹히니까 이 간장이 그냥 같이 이렇게 이렇게 섞여요. 바로 저는 여기서 상추와 오징어와 양파 이렇게 되고 깻잎 아 어떻게 먹어야 돼? 다 맛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다 맛있는데 재밌는걸? 어! 오징어 오픈했어요. 아까 봤던 이 스파게티 파스타면 아 치즈 녹았어. 제가 팀에서 러블리즈에서 반전 매력을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집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반전 매력인데 여기도 반전 매력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먹고 싶다. 이건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게 됐어. 드디어 여러분 우동떡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 오징어! 떡! 뜨겁죠?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거를 두 번 연속하면 다 식는데 봐봐요. 먹어볼게요. 아니야, 고구마야. 뜨거워. 제가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왜 더 맛있는지 알겠어요. 이게 떡볶떡이랑 오징어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씹는 맛이 이게 하나는 쫄깃하고 하나는 쫀득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뭔가 쫀득하고 쫄깃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매콤함이 굉장합니다. 나중에 이게 갑자기 퍼 이래요. 퍼 이래서 매콤한데 지금 살짝 사그라들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떡볶이가
더 뭔가 좋은 게 조미료 맛이 안 나요. 다른 데는 되게 막 캡사이신이나 이런 걸 되게 첨가하는데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여기는 고추를 사용해서 나중에 터진다고 하더라고, 매콤함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맛있어. 이렇게 해서 아까 이 쫀득함과 쫄깃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디오더라. 대단해. 아. 그리고 이 오티를 이거 이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 이게 바로 분식이죠. 이게 엄마표 업그레이드 떡볶이. 진짜 대박. 아까 오징어 안에 들어갔던 이 파스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오징어 순대가 되는 거래요. 이게 아까 안에 치즈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따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 안에 치즈가 또 있어요, 심지어 녹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이 면은 나중에 그 토마토 파스타 있죠? 그거 말고 진짜 그냥 떡볶이 파스타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이 떡볶이 다 없애고 이렇게만 나와도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너무 맛있어. 특히 우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솔직히 파스타는 매운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들어도 진짜 강추. 사장님 강추. 떡볶이 파스타 강추. 근데 이것만 넣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희 언니가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맨날 방에서 이러고 있어요. 매운 거 엄청 좋아해서. 여기 진짜 나중에 데리고 와야겠다.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봐봐요. 이게 쫀득해서 안 떨어져. 봐봐. 이렇게 해서 쑥 하고 이렇게 쫀득. 또 좋은 신개발 메뉴. 미주가 추천하는 신개발 메뉴.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렇게만 먹었잖아요. 지금은 오징어 좀 넣고 떡볶이를 넣고 한번 제가 잘 먹으니까 아까 제가 매운맛이 빨리 났잖아요. 이게 쌈 때문에 살짝 제가 혀를 살짝 좀 매운맛을 좀 덜해주는 상추가 좀 가져가요. 그래서 매운 걸 살짝 못 드시는 분들은 상추를 싸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징어만 또 먹어볼게요. 근데 진짜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매콤한데 이게 열이 확 와요. 그러다가 쑥 내려가요, 이렇게. 더 그래서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막 매운 게 또 끌리잖아요. 더 막 땡기고 아 매운데 왜 자꾸 먹지 이러잖아요. 그 맛이 진짜 아 매운데 왜 자꾸 들어가지? 그 맛 진짜 이 집 진짜 추천합니다. 여기 지금 데리고 온 사람 진짜 많아요. 일단 수경 언니 지금 이제 같은 고향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지혜 언니 매운 거 좋아해서 여기 와주세요. 그리고 수정이 다 잘 먹어 와주세요. 예인이 예인이는 예인이는 그때 나한테 뭘 아추를 굉장히 샀잖아요.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어. 그래서 우리 멤버 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는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사진 알겠죠? 여기 저희 멤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엄마가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했어요. 즐겁게 먹었으니까 0칼로리. 저 이거 받았어요. 레벨 3 클리어. 예인아, 넌 어디서 뭘 먹고 있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네, 미주 언니가 굉장히 잘 혼밥을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또 팀의 막내가 질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맛있는 걸 먹으러 바로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바로 옆에가 바로 학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굉장히 많은 학교 주변 골목인데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골목에 안녕 이거 애기들 막 지났다니까 너무 귀엽죠? 원래 학교 주변 골목에 굉장히 맛있는 게 곳곳에 숨겨 있거든요. 저도 오늘 학교 주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고구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기념으로 고기 고기 먹고 싶은 이유도 참 다양하네요. 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습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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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네, 제가 드디어 3단계 혼밥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서 차돌박이 떡볶이를 이미 자판기에서 주문을 했고, 이모님! 이모님!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여기 앞에서 키즈했는데, 네. 저 김말이가 돼가지고 저거, 김말이도 나오나요? 아, 그럼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차돌박이 떡볶이랑 김말이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싸, 김말이 득템. 제가 튀김 중에 김말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성 우대로 10cm 올려서 김말이 성공. 이럴 때는 키 크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참 감사하네요. 오. 와, 감사합니다. 맛있는 우유가. 먹기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오, 어떡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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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 앞에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튀김, 떡볶이. 제가 떡볶이에 계란 들어가 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란은 심지어 두 개나, 제가 맨날 계란 하나 추가하거나 맨날 이모님 서비스 하나 더 주시면 안 돼? 이러면서 맨날 하나씩 더 먹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딱 두 개로 나오고 유부, 그리고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오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차돌박이가 딱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독특한 점이 있어요. 눈치 채셨나요? 보시면은 떡볶이가 안 잘려 있고 엄청 길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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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제 뒤에 그림이 이런 거였어요. 1.5m. 슝슝슝슝. 저렇게. 저 여기 들어오면서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것도 못 봤는데 떡볶이가 긴 게 여기 떡볶이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잘라 먹으면 돼요. 먹어볼까요? 아유. 우와, 진짜 길어. 한 이 정도 자르면 되겠죠? 아, 진짜 맛있겠다. 일단 이 정도만 잘라먹고. 네, 한번 잘 섞어야겠죠, 우선. 네, 뜨겁겠죠? 우와. 아니, 이거 우동이 약간 우동면 뿌른 느낌이에요. 면 뿌르면요, 가래떡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여긴 이렇게 나오네요, 가래떡으로. 어쨌든 진짜 맛있겠다. 이 계란도 잘라야 돼. 우후! 제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비 오는 날 떡볶이 먹었어요. 엄마랑 항상. 엄마. 아, 너무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먹을 준비는 끝났고요. 그럼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떡이. 어, 진짜 맛있다, 떡이. 떡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뭔가 착착착 약간 이런 느낌? 아, 내가 유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유부도. 입을 약간 이렇게 달궈 놨으니까 이제 주 메뉴죠. 차돌박이. 와, 진짜 양껏 들어있어요, 고기가. 저 떡볶이에 고기 들어간 거 처음 봐요. 옛날에
학교 앞에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떡볶이 있잖아요. 그것도 나름 되게 즉석 떡볶이였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을 해가지고 원하는 토핑에 기호에 맞게 자신의 기호에 맞게 토핑도 추가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답니다. 저처럼 고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떡볶이에 고기도 넣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말은 그만하고 떡볶이를 먹어볼게요. 아, 되게 오묘하다. 되게 이 고기에 약간 고소한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육즙과 이 떡볶이의 매콤함이 만나서 깊은 맛이 나요. 아, 뭔가 또 해장 얘기해야 돼야 될 것 같은. 제가 떡볶이 좋아해서 여기저기 떡볶이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고기가 들어간 떡볶이 소스의 맛은 진짜 색다르네요. 여기가 1976년부터 42년 동안 계속 전통을 이어온 맛이라고 해요. 이 떡볶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이 떡볶이 맛이 이 깊은 맛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깊은 맛이 나올 수밖에. 와, 너무 맛있다. 노른자와 함께 아,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떡볶이 국물 채워가지고 혀천장 다리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로스콘을 옆에 모셔두겠습니다. 식을 때 동안 보니까 제가 아까 모셔두었던 대왕의 계란탕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계란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좀 뜨거운 게 식었으니까. 저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나요? 저 애기 때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차돌박이 떡볶이니까 차돌박이 하나 얹어서 먹을까요? 짠! 우와, 진짜 이거 거의 요리 아닌가요? 이거 약간 미적 감각, 예인이의 미적 감각. 예술 작품 같지 않아요? 계란과 고기의 조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뻐서 못 먹겠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계란을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많다. 근데 좀 좋아해요, 정말로.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씩 약간 햄버거처럼 얹어봅시다. 고기 위에 양파. 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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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떡볶이. 오뎅으로 마무리.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있지만 이 국물에는 진짜 밥을 안 비벼 먹으면은 집 가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배가 매우 부르지만 볶음밥을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민망하다. 어머니, 저 볶음밥도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친절하셔라. 여러분 안녕. 아, 점점 혼자 밥 먹으니까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어떤 데예요? 한 데. 와, 어떡해. 와. 오,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이거 약간 눌러붙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볶음밥을 먹어볼까요? 짜란, 날치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날치알이랑 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생각한 딱 그 맛이에요. 그 떡볶이에 양념 같은 육수에 날치알이 톡톡 터지고 참기름의 고소함까지. 김상 참화 아닙니까? 이거 맞나요? 너무 맛있다. 와, 지금 볶음밥이 눌러붙고 있어요. 저의 바램대로. 이게 위에 무슨 토핑을 얹을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 차돌박이 얹어 먹어라. 예인이 사랑을 얹어 먹어라. 전 차돌박이 얹어 먹을게요. 자, 차돌박이. 오! 짜란. 자, 이제 입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훨씬 맛있다. 이거였어요. 얹어 먹어야 하는 거였어요. 어떤 토핑을 얹어 먹지?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아, 언니는 뭘 먹어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뭘 먹어도 예쁘다 하시면은 한 개씩 다 얹어 먹어볼까요? 아, 그냥 빨리 먹어라. 차돌박이니까 차돌박이. 떡을 한번 그럼 얹어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송, 그런 방송을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자, 차돌박이. 딱! 아, 먹을 수 있겠지? 자격증 3단! 후! 저도 미션을 클리어했는데요. 와, 박수! 아, 채팅창에도 너무나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 언니도 3단계를 완전 거뜬하게 클리어했다고 하는데 우리 미주 언니의 동생도 거뜬히 3단계를 클리어했습니다. 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 이거 굉장히 뭔가 뿌듯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혼밥러들을 위해 더 혼밥하기 굉장히 좋고 맛있는 음식점들을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0단까지 하는 그날까지 혼밥 화이팅! 러블리즈 화이팅! 예인이도 화이팅! 후! 여기 보건요, 일본이 고향이래요. 인도네시아 음식인데요. 이게 CNN에서 맛있는 음식 2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괜찮았어. 동남아 음식을 먹으니까 동남아에 와 있는 것 같아요.